안녕하십니까. 애주파마입니다. 6월 3일 아침인데, 이제 제가 이 고추밭에 지난주에 세 번째 줄을 이렇게 띄워줬습니다. 이제 저 고추 끈거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세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잖아요. 근데 이제 세 번째 줄을 띄웠는데, 이 고추 줄을 되게 낮게 띄운 것 같잖아요. 왜 이렇게 줄을 낮게 띄웠어? 고추 키는 큰데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 줄을 네 번째 줄을 또 띄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고추 끈거리를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. 그래서 요게 편해요.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요 끈거리를 이제 살짝 위로 올릴 거예요. 한 10cm 위로 올려줄 겁니다. 이게 편해요. 그러니까 고추 줄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 끈거리 한 손으로 해서 좀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양쪽으로 바깥으로 살짝 벌려서 올리면은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위로. 요 지금 여기 요 이파리 요 표시를 할게요. 요 이파리 있는 높이에 있는데 이 올려주면은 지금 올렸어요. 요 이파리가 밑에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줄을 뭐 다시 뭐또 어차피 또 띄우긴 하는데, 당장은 이렇게 해주면은 고추가 이제 고추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줄수 있죠.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많이 이제 더 벌어지고 컸다 그러면은 지금 요 줄을 요걸 풀러가지고, 이렇게 풀러가지고 요 바깥으로, 한칸 바깥으로 이렇게 걸어줘도 됩니다. 이렇게. 그럼 이제 넓어졌어요. 그럼 훨씬 이제 고추가 넓게 키울 수 있으면서, 그러니까 줄을 매서 넓이를 수시로 조절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높낮이를 또 수시로 조절할 수가 있고, 이게 편하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추 세 번째 줄, 저기도 보면은 다 이렇게 놨잖아요. 세 번째 줄을 뭐, 줄을 매주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맺었던 줄을 넓이며 높낮이를 알맞게 조절합니다. 에드팜입니다.